예, 다음 뉴스입니다.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라인의 1, 2인자를 만나서 장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직전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 만남 자체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합니다.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미 외교수장이 시진핑과 마주한 건 2018년 6월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였습니다. 앞서 블링컨은 친강 외교부장에 이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마라톤 회담을 벌였고 양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와 반도체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입장이 첨예한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대화를 이어가자는 메시지에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US and China both respectively and collectively have to understand that they're so much interdependent. 미 언론들은 앞으로 몇 달 사이 바이든과 시진핑 양국 정상의 만남을 포함해 미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